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 명 키워드입니다. 6천 명. 네. 그렇습니다. 요 6천 명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창 리께서 너무 이런 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불필요해 보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하죠. 근데 뭐, 네, 그냥 그렇게 나왔길래 저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뭐,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천 명은 무슨 얘기냐면 플라잉 캥거루, 그죠? 저쪽이 날라다니는 캥거루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플라잉 캥거루인 퀀타스가 6천 명을 감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퀀타스의 대표인 알렌 조이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6,000명은 감원을 하고 15,000명은 여전히 스튜드 다운, 그렇죠? 무급으로 휴가를 보내는 거죠. 스튜드 다운 시켜 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퀀타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19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항공기 100대가 지금 운항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747기 6대는 조기 퇴역시킬 거라고 합니다. 이 6,000명에는 승무원 1,000명, 그리고 지상요원 1,500명, 그리고 엔지니어 630명,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기장 220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기 중에서 해외로 날아가는 그 국제선 항공기인 것 같은데요. 2층짜리 대형 항공기인 에어버스 A380 그 에어버스 비행기를 미국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다가 보관한다고 합니다. 약 12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하비 사막에다가 보관해서 이 중에서 12대 중에서 반 정도는 팔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 저 혼자 새벽에 이 플리크링 테스트 하느라고 방송을 라이브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하비 사막에 그 보관하는 이유는 항공기에 부식이 안 일어납니다. 건조해서 부식이 안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웃기는 거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자기 항공기를 호주에 있는 앨리스 스프링스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사막 많지 않습니까? 네, 앨리스 스프링스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라디오 진행자가 그런데 퀀타스는 왜 미국에 보관하지? 뭐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네, 15,000명 스튜드 다운,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줄인 다음에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비용 절감을 단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알렌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CEO를 시작해서 수년간 세계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관리를 굉장히 잘한 대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는 돈이 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급변하면서 지금 감원 조치에 들어갈 지경에 이르러 버린 거죠. 자, 항공산업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는 이쪽 항공산업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퀀타스는 15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3년간 150달러를 절감하고 그 다음부터는 10억 달러씩 이렇게 절감을 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전체 코스트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산업 자체가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그래서 픽스 코스트를 절감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픽스 코스트에는 연료 같은 거 그리고 항공기 대여료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항공기를 대여하거나 사는데 항공기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게는 7,8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 회사들이 운영이 될 텐데 그 비용을 이렇게 절감 15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3년간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발표 시점을 놓고 잠깐 이렇게 라디오에서 언급을 하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버진 에어가 새 주인을 맡았지 않습니까? 지금 발표를 했는데 버진 에어가 새로운 주인이 확정되기 바로 전날 6천 명 감원 이렇게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새로운 그 오너들한테 엿먹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살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날 퀀타스 주가가 8% 정도 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퀀타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9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그 돈을 다시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억 달러를 주식에서 확보를 하면서 자금을 좀 마련하게 됐는데요. 경제 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퀀타스가 물론 지금 현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퀀타스의 그 역량은 여전히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은행하고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퀀타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버진 에어라인이 새로운 주인한테 팔리면서 독점적 지위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항공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퀀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복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시장 장악력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댓글 또 잠깐 보죠. 댓글을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누셨네요. 시드니 콘님께서는 멜번에서 5년 살다가 시드니 온지 15년 됐는데 멜번에서는 차별을 좀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멜번의 그 극우 단체의 집회를 보면 대부분 멜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서 인종차별 금지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 단체하고 싸움이 붙는 것도 실질적으로 멜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극우 정치인들이 가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멜번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번이 더그 뭐라 그러죠? 인종차별적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다니엘 앤드류 같은 그 지금 주 총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주에서 빅토리아 주는 가장 진보적인 주라고 자랑을 할 정도거든요. 진보적인 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방되고 오픈되고 그리고 정치인이나 이런 그 사회 지도층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오픈되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이게 조금씩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너무 뭐 색깔을 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도가 뭔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뉴스 기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이스테이트님, 버진도 미국 사모펀드가 사서 국내에서만 운영한다고 하네요. 네, 그게 바로 다음 뉴스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라이언 아이님, 연중 기온차가 많이 안 나서 군용 비행기도 거기서 봉환합니다 하셨습니다. 스탠 팡님께서는 모어랜드하고 휴음 지역은 멜번 시티에서 불과 30분 거리입니다 하셨습니다. 오, 그러면 시드니 시티에서 저희 집보다 가깝네요. 그 외곽진 아니군요. 네. 언네임드님, 사막 광고 호주 드드 하시 이 드드가 뭐지요? 네. 선샤인 코스트 공항잡 3개월째 클로즈드 실업자로 막막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거래 정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다시 보도록 하죠.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